스케일렌트 팀인데 아쉽게 또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 마지막 7연속 득점 이후 역전까지 아예 승리를 성공했다면 2대2로 굉장히 팽팽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세트 스코어는 3대1로 NH 농협카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SK렌트카 팀은 자 이렇게 되면서 승점 3점은 지금 힘들어졌고요. 네 그렇죠. 최대한 따낼 수 있는 점수가 승점 2점이 지금 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인 강동궁 선수가 나섰는데요. 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렇게 친구면서도 사실 라이벌. 아 그렇죠. 네. PBA에서도 그 라이벌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예, 두 선수가 80년생이고요. 네, 지금은 사실 고인이 됐지만 김경률 선수, 그 김경률 선수까지 80년생. 이 한 세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사실 이 당구 플레이를 했던. 네. 정말 이 황금 세대 같은 이 80년생들이 사실 이 세 명의 선수 말고도 굉장히 좀 네, 유명한 선수들이 더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PBA 리그를 이끌어주고 있는 강동궁 선수와 조재우 선수가 네. 이번 5세트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뱅크샷 득점 성공하면서 3대 0으로 연속 득점 이어주고 있죠. 자, 네. 이어지는 공격 역시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4대 0. 사실 이렇게 짧은 정말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야 되고 이런 두 선수의 또 맞대결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즐겁거든요. 네. 개인 투어에서 두 선수가 맞붙을 확률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두 선수 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이제 상위 뭐 라운드에서 이렇게 맞붙는데 팀 리그다 보니까 네, 저희가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5대 0. 첫 이닝부터 장타를 터뜨리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무조건 지금 5세트를 따내야 이제 오늘 경기가 조금 더 이어지기 때문에 네. 강동궁 선수 네, 좀 몰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장으로서 이 팀원들의 경기를 4세트까지 지켜만 봐왔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더 집중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그 연습이 돼 있는 거와 똑같이 자기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네, 강동 선수 지금까지 참 잘해주고 있네요. 보시면 지금도 코너 깊수 간 지점까지 쭉 밀어주는 감각적인 두께와 스피드 사용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강동훈 선수 지금 뭐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좁은 각이죠. 약간만 휘어지면 돼요. 네. 아, 좋습니다.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죠. 7대 0. 오늘 같은 경기에서 지금 뭐 세트를 최대한 본인의 어떤 흐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세트를 만들려면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렇죠. 뒤돌리기 직접인데 아, 잘해줍니다. 굉장합니다. 강동궁 선수 8연속 득점. 사실 조재호 선수 역시도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다득점을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동궁 선수로서도 최대한 득점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조재호 선수가 퍼펙트 큐 네, 팀리그에서 사실 네.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강동궁 선수 퍼펙트 큐는 사실 자, 제 기억에
좀 없는 느낌인데 오, 네. 아. 뭔가 오늘 할 것 같은 아 오늘이 그날이 될까요? 자, 9점까지 한 번에 왔습니다. 아, 지금 얇은 두께로 득점을 해내고 포지션까지 노렸었는데요. 약간 길게 지금 뒤쪽으로 득점이 된 상태에서 다음 배치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강동 선수 표정이 네. 득점 이후에 살짝 뭔가 그렇죠. 안 좋은 표정이었는데 오 자, 내 공과 이제 노란 공과 충돌이 있나요? 네, 출발 위치를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충돌만 없다면 뒤돌리기 좀 무난히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얇은 두께인데도 노란 공을 조금만 앞쪽으로 밀고 내려가면 충돌이 나지 않는 네, 살짝 밀어주면서 오, 짧아지나요? 네. 네. 정말 아쉽게 빛나네요. 아, 그 네, 약간 밀어준다는 게 네, 이렇게 조금 부족한 진행이 됐네요. 자, 공격을 시작하는 조재호. 자, 뭐 이제 조재호 선수도 무조건 이제 여기서 득점을 최대한 해주는 그런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득점이 아닌 뭐 확실한 수비 형태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맞춰야 돼요. 네. 지금 뱅크샷 노리는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습니다. 원뱅크로 갈지 사실 옆돌리기도 가능한데 원뱅크로 오 그런데 짧아졌죠. 네. 뭔가 지금 끌림이 발생이 안 되고 네. 밀리는 진행이 됐습니다. 두께를 더 두껍게 맞추면 편한데 그러면 하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약간 얇은 두께 사용을 하려다가 뭐 내 공의 진로는 맞지 않았네요. 자, 강동 선수 헐크샷 네, 스피드 사용하는 자 됐어요. 아, 네. 득점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강동국 선수가 단 2이닝 만에 셋 포인트를 잡게 됐습니다. 아, 정말 묵직하게 네. 네. 내 공이 돌아다녔습니다. 평범한 스피드로는 안 나오는 대회전인데 네, 강한 힘으로 각도를 좁아지게 만드는 참 강동원 선수가 시도해서 그렇지 쉽지 않은 배치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가 아 네. 그냥 지나가네요. 뭔가 또 이 한 점 남아 있는 게 네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아 붙어 있는 공은 이 정도면 정말 잘 구사한 빗겨치기인데 네. 아,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공이 조재호 선수 네 나쁘지 않죠. 자 빗겨치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10-2 조재호. 상대는 세 포인트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지만 조재호 선수 차근차근 득점을 이어 나가야겠죠. 워낙 뭐 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 표정이 온화해요. 네.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긴장된 표정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워낙 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두꺼운 두께 공략이 됐고요. 자, 조재우 선수의 공격은 1득점에서 멈췄고 마무리 한 점 남겨놓고 있는 강동국 선수. 자, 파란 공 먼저 맞추면서 비껴치기인데 뭐 충돌을 위험이 없는 회전량만 맞춰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동국 선수가 1이닝부터 9점을 몰아쳤고 이어서 1점, 1점씩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단 3이닝 만에 5세트 남자 단식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세트를 따내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네. 경기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6세트 경기로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